뭐야? 지원군 데려온 거야? 아, 나 진짜. 너는 잘못한 거 맞잖아. 그거 나한테만 그래. 너 존나 안 걸려. 그러니까 존나고 뭐. 아, 이게 노잼이야. 방송 왜 이렇게 못해? 하. 세탁기 3대. 아, 세탁기 3대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안 되면은 그냥 저 가마 먹자. 그냥 뒤지게 먹자. 별 수 없다. 피해자면 닥쳐라는 또 유행어를. 닥쳐. 아, 이것도 진짜 존나 억울해. 아니, 피해자면 닥치세요. 변호하지 말고. 어, 그러니까. 이건데. 아니, 그 댓글 중에 그거 알아? 경찰이. 아, 그거를 누가 들으시려고 아, 그게. 우리는 또 근데 유행어가 우리 건 맛깔나 좋잖아. 뭐 나는 뭐 너 존나 안 걸려도 어, 너 존나. 맞아, 맞아. 뭐 꽃갈콘이 웬 말인가. 혁준이 또 뭐. 맞아. 멋있게. 아, 쉽시오가 지금. 그래. 빡칠 때 5화였나? 6화였나? 약간 진짜 송강호 씨 빙의해가지고. 요즘에 또 파이가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항상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럼, 오히려 좋다고. 오히려 더 낚이고 좋다. 저한테 물소가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그 물소가이 뜻 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 개빡치대요? 물소가이, 물소라길래 좀 건장한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아, 이거 보니까 이게 버파. 난 진짜 병신이구나. 진짜 굿즈를 물소로 내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굿즈 판매를 하자. 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차범 형한테 이제 형, 요즘 제가 물소가이라고 좀 날리고 있거든요. 그럼 버팔로 그림 이렇게 만들죠? 물소 그림을 만들죠? 와, 나 그거 듣고 어, 그래서 이거 진짜 뭐 아무도 모르나. 이 정도까지는 진짜 커진 거 아니구나. 어제 내가 알았어, 어제. 담배 압수하자는데. 담배 압수하면 안 돼. 미안해. 게임으로 이기던가. 들어요? 이제 진짜 밥줄을 끊기는 머리게임입니다. 지금 파이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오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자, 세탁기 3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세탁이 되나? 지금 뭐 세제 락락방 어쩌나 락방 하나 해보자고. 또 오늘 또 어 뭐 옹골이 왜 나와요 오늘 또.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라이브로. 옹골을 보여줘요. 역행보다 더 심해. 어디까지야 정지 라인인데. 아, 당할 거야 아마. 아, 당해? 옹골은 당할 거야. 옹골은 당해. 남자 옹골도 당해? 남자 옹골도 당할 거야. 아, 당해? 혐짤이니까. 또 그래도 저도 이제 실제로 본 입장에서 혁준이 골이 또 깊어요. 아, 당해? 그래서 좀 딥하다. 딥해. 딥골이다. 틱톡에 언골 나오나요? 아, 제가 이제 이번 7월 달에 집 계약을 바꾸는데. 아니 정기야 여기 누나 네. 집 저기 방 남거든? 네. 어, 글로 와도 돼. 어. 따라따라. 1번님. 여기서 한 번, 예. 단둘이 단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갑자기 잠깐만 이러는 거야. 뭐지? 섭외하려고 하나? 언제나 난 준비돼 있다. 언제라도 난 4번을 매신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시나 너. 1번님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4. 아, 그래서 바로 4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지금 다 할 거 지금 다 하면 안 돼. 여기는 안 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한 흔적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흔적 없어서 이랬는데 딱 형이 들어왔어. 갑자기 부르키려고 좀 서러워. 의심할까 봐. 의심할까 봐 난 바로 얘기했지. 아,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래. 이게 어떻게든 이제 나를 위해서 배려고 하네. 아까 크다 해서 부르는 거. 어떻게든 데리고 오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포섭 이 됐다라고 4번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전기도 갔었고 이랬어가지고 그럴 수 이길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동네 바보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게 제가 끊은 순서가 있어요. 2번을 먼저 끊었고 그 다음이 이제 3번 그리고 이제 지금 다 같이 광장에 모여 있어서 재난 쪽 전기방은 그쵸, 좀, 제일 마지막 좀 위험해. 진짜 위험해. 왜냐면 보여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리면 이제 그냥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약간 똥 치우는 척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진짜 이거는 아, 저 피즈피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아, 이거 이거는 아, 진짜로 저거는 네, 생일 선물로 다 드렸던 네,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이때 중간에 뭐 자기가 뭐 돈 개인 비용 그 뭐 이틀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가 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한 명이 야 그냥 이거 생일 선물로 치자. 누가 이랬어? 누굴까?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누군지를 모르.
근데 근데 그립감은 좋긴 했어. 근데 저게 아, 네. 저거 그립감이... 때문에 버틴 것도 있어. 그래 다 썼잖아. 어 뒤질 것 같아. 미치긴 한데. 또 너냐? 미역국도 해줬잖아 그때. 맞아 맞아. 아 방반하지. 이게 끊으면 끊을수록 이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1초 컷. 4번방 전기방 끊으면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아니 이 방만 이 방만 뿌예. 진짜로. 이 방만 뿌예. 맞아. 나는 작업 반장인 줄 알았어. 이거 보고서 와, 선을 끊는 게 점점 늘어지니까. 아, 여기가 이제 똥오줌이거든요? 그쵸 그쵸 예. 이거 혼신의 연기까지 아, 그럼 그럼 아, 아 누가 이거 똥 버리고 안 닫아 놓은 사람 아 똥 싸고 그냥 바로 머리가 쉣 똥을 싸고 안 달아놨다고? 그건 진짜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 전형적인 우리나라 마인드지 이거 아니 아이스크림은 언제만 이때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어요. 그 폴 맞아. 그 폴 뭐 좀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아이스크림 먹기로 해가 시켰는데 에이. 에이. 언제 오냐고 확인하러 갔는데 저 때는 몰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을 거야. 전혀 몰랐어. 그렇지. 그래 실제로 통화했어. 통화 하나가 끊어졌구나. 왜 안 와요? 아이스크림 언제 와요? 네. 네. 힘주는 거 뭐야? 그니까 아랫님 울고 이때가 제일 위험했으니까 진짜 손 덜 닫았다. 아니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하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두 개만 주세요 힘 잃어가 점점 바보대가 바보대가 찾겠던 부분이 다시 돌아와서 아 이렇게 다 잘랐어, 싹 다 잘랐어. 아까? 이때 이제 면도합니다. 다 닫고, 문 닫고 계속 1분만 채우면 돼. 면도하면 집 지금 잡으면 되지. 지금 잡으면 되지. 포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투표 때까지 어떻게 최대한 시간 뽑으면 문만 문만 잡으면 됐어. 계속. 걔네가 난리치든 뭐 아니면 인정하고, 오케이, 인정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모이자는 이유는 자 입을 그래도 입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우여곡절 많았어요, 그죠? 많았지만 아 이때 어떻게 된 그래서 뭐 어쨌든간에 이것 또한 어쨌든 뭐 쇼 손을 잡는데 갑자기 그 2번님 갑자기 깍지 느낌 어 3번이 어 3번이 그래가지고 뭐지 약간 이때부터 약간 뭐지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지 근데 전기 옆엔 누구죠? 전기 옆에 누구죠? 박준이요. 아 나요. 게임이니까 너무 떨어지더라도 진지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화와 화합이라는 단어는 어? 아, 진영이 오빠네. 지금 이 7일차 밤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사실은 전기가 누군지 몰랐잖아. 이때 이제는 중독이 된 거야. 이 새끼 진짜 웃긴 애구나. 이 말투와 이런 거 이제 중독이 된 거야 나중에. 그래서 웃잖아. 나도.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뭐 탈락할 때 되니까 재밌어지네? 약간 이런 말 한번 들었어. 한 번 더 하자. 그러면서도 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그건 너야? 약간 이런 우리가 약간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넌 아닐 줄 알아? 약간 우리는 그 6번을 떨어뜨릴 줄 알았지.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1번님이 제 방을 들어온 순간 아 저는 이건 솔직히 100% 생각 지금도 아직도 후회를 하는 게 아니 이런 그 쓰러져가는 배를 왜 탔을까? 아니 처음에는 막 못나 존나 그럴듯하게 말을 해. 야 내가 정보 공유권 있고 내가 툴 이거 미리 탈락률을 알려주는 거니까 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와 씨발 최고다 하면서 이제 그대로 입선했는데 갑자기 막 파도에 흔들리는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아니 그냥 왜 나한테 안 왔어? 왜 나한테 안 온 거야? 아 형은 솔직하게. 그 이미지가 약간 너무 쎘어. 그러니까 너무 쎄가지고 이 형이 노라고 해버리면 진짜 끝이기 때문에 우선 위험부담이 좀 컸어요. 예. 우선 그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 근데 내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8명이서 다 같이 가자 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선택지가 몇 군데가 없었어 나한테는 아쉬워 가슴 어떻게 됐을까 또 모르겠네요 또 저상이 그렇죠 완전 달라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만약에 머니게임 첫날로 다시 돌아갔다면은 네네
그 본인이 지금 했던 플레이나 이런 거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아 수정 바로 한 막 봤을 것 같아요 이건? 수정? 아 플레이를?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조금 말하자면은 나는 이 머니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보면 더 지니어스인가 이런 거랑 비교를 하잖아. 나는 그런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아 저도 애초에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 아껴가지고 최대한 이제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분쟁이나 이런 거를 일어날 거라는 거를 난 이거 보고서 안 거지. 왜냐면 그 상황에서는 사실 누구 하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준영 형이 너 탈락시키자고 막 얘기할 때도 아 형 일단 그냥 해 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랬었어 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으쌰으쌰 이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나만 알게 나만 모르고 있잖아 보니까 방송 보니까 야 내가 그냥 이거는 나 혼자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아마 안 했겠지. 나는 얌전히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첫날에 진짜로 현배 세트 한번 또 한번 진짜 내가 이번에. 아 저는 일단 그 생존 서바이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추하게 살아남는지 약간 그치, 돈을 제일 아껴서 누가 못 버티고 탈락하고 누가 제일 많이 살아남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진짜 뭐 구더기도 먹을 자신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약간 정치 게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사회성이 필요한 게임은 몰랐어. 깍지는 저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손을 원래 잡았는데 갑자기 깍지를 끼는 거야. 근데 이미 알았었던 거지. 3범은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던 거야. 중간에 울었었어. 아, 얘기하다가 같이. 그래서 잡은 거거든. 그리고 잡은 것도 있고 잡았는데 근데 갸르 같은 경우에 갸르랑 잡은 손을 보면은 이거가 되는데 대충 지어진 손이에요.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좀 착한 포지션, 약간 5번님 포지션을 제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딱 여자님, 예, 그쵸. 여자분들이 요리할 때 잠시만요. 요리는 남자가 해야죠. 그래도 어쨌든 저희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머니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저는 결과에 그 승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저도 어떠한 결과든 간에 좋게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에 뭐 오늘 제가 탈락을 하거나 누군가가 탈락을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그 자기가 사용했던 짐이나 이런 거는 그 문 앞에다가 놔주시고 여기서 파이너는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알고 있진 않았어. 왜냐? 아, 그지. 한 명이 한 명이 삐 끝나면 근데 한 명. 우리한테도 삼범이가 그 키 포인트였어. 왜냐면 삼범이가 끝까지 확실하게 표현하지 맞아. 않았어. 아, 그래.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았어. 확실하게 표현 안 했구나.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드는 건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근데 승리 확률이 되게 높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나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듣고 나니까 자기는 탈락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 좀 들긴 했어. 그 믿는 구석이 나지 뭐. 그렇지. 나 개처럼 이용하고. 아, 뭘 개처럼 이용이야. 그렇죠. 예. 네, 제작진 분들이 깔끔하게 치우시거든요. 마지막 2번. 마지막 2번 한번 들어. 네. 한 말 똑같아요. 게임은 게임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말을 해요. 마지막 2번. 마지막 2번. 이 말의 속뜻. 제발 내 편, 제발 내 편 좀 와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했는데 어중간하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 거기까지. 네. 일단 울었었어. 아,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먹었던 음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 힘들었을 거야. 들어오자마자 막. 아, 근데 그리고 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형 네.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안아보고. 미안해. 예, 후려가 한 번씩 합시다. 네. 좋다. 진짜. 저형이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 6번님 아이고 또 왜 이러고 있어 저때 진짜 몰랐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남이면 제조기 첫 투표가 끝을 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자 한 명 먼저 떨어지냐 남자 한 명 먼저 떨어지냐 맞지. 이 투표에서 그 첫 투표에서 이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 저게 난 맞다고 생각했어 오만 가지가 좀 생각이 많았죠. 첫째 누나는 너무 중요했어. 네. 맞아, 맞아. 오히려 그냥 좀 홀가분했어요. 네. 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떨어뜨리거나잖아요. 진짜 확률은 50대 50이고 나는 근데 좀 자신 있고. 머리가 팔색조였네. 저 때 근데. 저 때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한. 머리가. 한 2주 전. 2주 전. 진짜 방이 진짜 사람들게 방이 아니네. 근데 지금 봐도 기어가는 게. 나는 끝나고 나서 오빠 방 들어갔잖아. 오줌 싸고 나갔네. 진짜로. 그 방. 오줌 싸고 나간 줄 알았어. 진짜로. 인정인데. 진짜로. 야 이 X라면서 오줌 싸고.
1번입니다. 4번 투표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키는데 다 저지라네, 그지? 아.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자, 캡에 말해줘. 이때 혹시 투표했을 때 어땠어요? 네. 확실, 그러니까 확률이 어느 정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딱 저기 여기 노트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첫날 차에 떨어질 확률이 70%고 만약에 첫날 차에 안 떨어지면 승기는 내 편이. 어 약간 그건 맞아. 이 마인드였어. 약간 그래서 오늘 밤만 버티면 되겠다라는 그런 심보였죠. 오늘 밤만 여자 쪽을 떨어뜨리면 그죠? 아니면 에이. 아니면 동시 탈락이 내가 무조건 먼저 탈락 그러니까 에이, 그죠. 전기보다는 무조건 먼저 탈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전기는 어쨌든 내가 탈락하면 전기는 무조건 탈락이니까 어떻게든 아, 그죠. 어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같은 편. 이게 믿음보다는 믿음이야. 지금 나도 죽는다. 약간 방패 느낌으로 약간 그런 그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보다 더 확신은 어.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들려? 들리면 응답해줘. 왜 맨날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약간 습관이 됐어.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마이크 끌게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네. 이게 삐빅 소리가 삐빅 하면서 막 방 전체를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 암구처럼 오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 끌게 하면 이걸 가리자라고 해서 마이크 끌게 쓰다 이렇게 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너 만약에 남자들 다 탈락시키면 넌 무조건 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장담해 줄 수 있고 너가 그러면 네 명이 남았을 때라도 뭐 정치질 하든지 어떻든 해서 일단 우리 편에 있어라. 약간 이렇게 막 계속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마이크를 안 쓰는 거야. 거 봐, 마이크를 안 써. 근데 듣고 있었던 거지. 야, 이 쌈. 야, 이 싸발려나야? 야, 이 쌈. 아, 삼범님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아, 이때 상황이에요. 아, 아, 정말. 네. 아, 안 한대 아무것도 안 돼. 아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인터폰 그 오류 있는 거 아시죠? 약간 아 맞아. 있을 때 있어. 네, 그때 미소 초반에. 8번이 인터폰을 들면 4번에선 인터폰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 원래는 소리가 네. 들렸었는데 그게 뭘 조치를 취했나 봐. 그러니까. 안 들리게 바뀌었어. 어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와 머리 썼네. 8번이 난 인터폰을 계속 들고 나도 나도 알아. 나도 누가 들고 있는 줄 알았어. 8번이 상대편 쪽에서 인터폰을 계속 들고. 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는 진짜 똑똑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제작진분들 인터폰이 안 돼요. 인터폰이 이거 뭐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냥 오류인 줄 알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난 저거 들고 노래 부르고 있었어. 여기 왜 다시 기다렸어. 아 사람 끌려갔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트피 용지가 제트피 용지가 타이밍 좋겠네. 움직였지 일단. 난 제투표를 받길래 1력 제투표인 줄 알았어. 제가 노트 꺼내들면서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서 말해요. 내가 탈락할 확률 70%라 했지. 이러면서 적어놓은 것들 이렇게 하는데 룰브레이커를 해버리셨네. 여보세요? 헬로? 여기서는 몰랐어? 연락. 오빠 그 전화 안 되는 거? 어 몰라. 아. 근데 이 순간 바로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어, 끊어놓은 거. 얘기 들어보고 또. 어 이거 뭐야 이거. 테이지 런너도 아니고 방금 이거 대시 뭐야? 와 6번방으로 집합을 1사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6번을 두 명이 1사가 요거를 찍었는데 나머지가 이제 전부 1사로 온 거니까 어허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 우리 뒤에서 몰래 어 33이 와버렸네. 33에 대해서 둘 다 떨어뜨린다를 선택을 하셨네. 어허허허허 둘 다 못 믿는다. 이제 남성분들이 안 나와버리시네. 묵직하네.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갔나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때는 진짜 내가 내일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살려주세요. 저 한번 살려주세요. 하루 더 있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면 어차피 내일 탈락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이 정도의 판이 짜여진 거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주문해야겠다. 아 이게 판이 언제부터 짜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 내가 다 투표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 남자분들하고 돼. 남자분들한테 투표로 보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냐 한 여기쯤에서 막. 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주문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어차피 머니 게임에서 탈락하는 거 진짜 개추하게 탈락하자. 저는 막 그 만약 제 투표로 이렇게 제가 투표가 되잖아요. 제작진이 끌고 가려고 할 때도 막 안 나가려고 막 그렇게 할라 했는데 막 진짜 추하게 가려고 했는데 아 상당히 좀. 우선 남자분 남자 저 문 열어봐. 잠깐만. 문 열어봐. 야, 이 아니, 이게 언제 그게 됐어? 언제 그게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잠 나가서 얘기해봐. 아니 아무도 나한테 남아. 아니 언제 그게 됐어?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봐. 야, 안 돼.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나 6번 왔어. 나도 피해자야. 살 가능성이 있어요? 뭘? 그러니까 우리 떨어지고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 아니 저쪽에서 아 여기서 이렇게 7번님이 끝까지 마음을 안 돌린 이유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그렇게 한번 들어봐야지 이거는. 네.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금 이렇게 알았으니까 뭐 지금은 다르게 달랐겠지만 네. 저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쵸. 너네가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게 되게 가벼웠어 나한테. 좀 가벼웠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건 사실은 혁준이가 나한테 안 왔고 나는 그 룰을 어쨌든 간에 나한테 파이한테 들었었고 남자 세 명도 다 알고 있잖아. 그죠. 나 혼자 모르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이제 뒤늦게 듣고서 그리고 막 우리가 엄청 싸움이 났을 때도 내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좀 빡치면서도 전날에 준영이 형 밀친 부분도 있고 현타가 오면서도 거기서 더 이상 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 더 이상 너희를 애초에 선택을 내가 할 생각도 안 했었고 말 그대로 진짜 못 믿었던 거지. 네. 여러분들 이거를 가오가이 형님한테 뭐 물소가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근데 이게 진짜 맞아. 아니 남자들한테는 자기 정보를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여자들한테 들었다? 그치. 그러면 여자가 더 신뢰가 가죠. 맞지. 네. 그리고 네. 파이한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는 네가 여자애들 돌려라 설득해라. 네. 내가 준영이 형을 데리고서 갈 거니까 설득해라 이거였어. 남자여서 여자여서 이게 아니라 이래야지 내가 우승을 하고 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신을 너무나 큰 확신을 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또 그래. 그 우리가 싸웠을 때 있지. 그때 이제 혁준이 오빠랑 나는 혁준이 오빠가 그 상황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냥 뭐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과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됐잖아. 그 상황에서 준영이 오빠나 가오가이 오빠가 아예 안 꼈어. 전기는 이제 혁준이 오빠 편을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남자들끼리도 이미 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아 남자들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남자 팀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획까지 다 짠 거야. 오빠 또 떨어뜨리고 막 이런 계획을 다 짠 거지. 발린 거야 그냥 게임에서.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제일 약한 게 살 수 있는 게 있어? 아니면 그거보다 우리가 못 믿었던 거야? 진짜 미안한데 그건 알아서 할게. 그건 알아서 할게. 왜 자꾸 내 걱정을 해? 알아서 할게. 알고 계셨어요? 같이 내일 전화할게. 가 있어. 이렇게 돼버렸죠? 뭐 시키는 건데? 아 전화 돼? 어 되는데? 아 안 되지 아 안 되나 현금 100만원 주세요. 안 돼 이 정도면 받아 그래. 여기서 그냥 뭐 제가 진짜로 막 100만원 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시간을 끌어요. 그냥 되는데? 나 시킨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냥. 저기서 안 눌렀잖아? 그럼 진짜 시켜지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 환불 안 되세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와 이거를 안 눌렀다 그러면 개트로하고 가려고 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와 인터셉트를 그렇게 바로 이렇게 딱 마크에서 막아버리더라. 와 이거는 막았으면 이건 슈퍼플레이야. 이거 안 눌렀지? 내가 이제 MVP. 왜냐면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한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내 그러니까 어차피 또 탈락하면 나도 탈락할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 부술 거라고 했을 때 진짜 개추하게 여기 병 이거 다 던지고 여기 쓰레기봉투 이거 그 끄트머리 잡은 다음에 이렇게 부어버리려고 했는데 진짜 김두한처럼 아니 똥봉투 이제 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거 다 부술까 하면서 이제 쓰레기봉투 막 다 던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맞았다 이거. 아 진짜 맞아. 아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맥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맥콜 누가 먹자 했죠? 저거는 정말 제일 싼 음료수, 제일 싼 음료수 찾았어 우리가. 제일 싼 음료수가 맥콜이었어. 누가 한번 그 맥콜의 스타트를 끊더니 그게 1200원인가 그랬어. 1000원인가 1200원인가? 아, 좀 쌌어 엄청. 1200원이어서 막 3명에서 이제 400원씩 막 하던가 4명에서 300원씩 2명에서 600원씩 해서 맞아. 이렇게 막는데 와 단맛이 나니까 와, 사람이 막 활력이 그러니까. 활력이 막 불어나더라고. 이게 이거는 진짜 필요한 지출이었어. 맥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 남으면 그 사람 어쩌려고 저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네 그럼. 여기 사람 남으면 욕먹을게. 못 살아봐요. 못 살아봐. 간다고. 아니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봐. 간다고 욕먹어. 간다고야. 죽었어? 알지? 개찰구로 기어들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할 만큼 했어. 했어. 재미없다 이거. 재밌었어. 여기서 이제 서로 껴안고 이렇게 말해요. 아 야 우리 사람 얻었으면 됐어. 이렇게 껴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투표 자 상대방 무조건 찍어. 아, 절대 안 맞아. 바로 나 사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멋있어지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회가 있어. 그러면 내가 1번이 아니라 4번 자기 투표하고. 와 형, 그러면은 형이라도 살아. 형 레전드. 근데 마치 그래도 살아가 아니잖아 사실. 그치? 내일 좆대봐 네. 이거잖아. 그러니까 형 나, 하루도 나 먼저 나갈래.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한번 이 판을 다시 잡아. 이러면서 탈락했으면 레전드였는데 솔직히 우리 둘 다 그냥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같이 뭐 소주나 먹자 약간 이런. 약간 이때 족보 세트가 머리에 약간 마라탕하고 족보 세트가 머리에 너무 떠올라서 안 되겠다 이거 나가야 된다. 나 집 갈래 약간 이런 거여서 서로 상대방 찍었어. 아 이겼다 이거다. 아유 바보 XX 때릴까봐 진짜 때릴까봐 지금도 떨리는데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그 모든 그 채증이 다 내려가는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막 그분이 막 얌전하게 막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온갖 난리를 치고 나가는 생쇼 뿌린 거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더 좋은 추하게 나가는 게 좋아. 생쇼 뿌린 거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는데 인터폰을 끊어놓을 생각을 했다. 계획적인 것 같은데 언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내일 살 수 있을까? 이분님 지금이라도 배신하셨죠? 뭐? 배신하셨죠? 저요? 아니 여기서 아니 배신한 게 맞는데 약간 시간 끌듯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지금이라도 용서해드릴 테니까 제발 표 돌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1번 찍으세요 막 계속 이랬거든요. 야, 솔직히 말해. 진짜 6번 찍을까? 6번 시간을 하고 막 이렇게 반응 보고서 뭐 하시죠? 제가 하고 있었어. 어떻게 배신했는지. 이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재밌네요. 재밌어. 수능하세요. 수능해요. 예. 수능하세요. 추해요. 진 거야. 들어가. 일사 독사 그냥 들어가 그냥. 아니 뭐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봐. 그럼 나도 편하게 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을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했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조금만 더 고민해서 고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하세요. 이게 교훈이 나머리 닥쳐 좀 이런 거예요. 인생은 누군가를 믿잖아. 누군가를 믿잖아. 또 끝까지 믿어야 돼. 근데 누군가를 의심할 거면 끝까지 의심해야 돼. 그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난 그 너무 이겼다고 생각했어 진짜. 이때 확실히 120%였어. 돈을 무조건 가져간다. 상금 빨리 뭐하지 이 생각하고 있어. 재투표 4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저는 그 통행 시간이 아니어도 그냥 10% 차감되고 나와도 되지 않나요? 이건 솔직히 그러면... 이때부터 그냥 나는 개추하게 떨어지는 사람이라 개추하게 떨어지자. 그 마음뿐이었어.
나오세요. 어차피 우리 통행 시간 10% 차근데 상관없어. 형님은 안 취해지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떨어지는데. 여기 먹으면 이제 끝도 없네. 여기서 먹으면 이제 들어오세요. 아, 저 안 나갈 거예요. 4번님 저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번님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차피 우리 떨어지는 거잖아. 아니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이거 20분 차면 좀 심해.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오케이. 장가. 여기서 장가. 아, 장가. 나가지 마. 글러 먹었어. 집에 가자. 우리가 진짜 무라카미 머리도 안. 봐봐, 아예 들어봐봐. 그럼 2번도 우리를 배신한 거네. 2번 배신했지. 3대 3이야. 6을 6. 그러니까 봐봐, 3대 3이면 2번이 일단 무조건 배신했는데. 야 이씨. 너도 조만간이야. 우리를 배신했지. 너도 조만간이야. 어? 잘 골랐어야지. 우리는 진짜 너 배신 안 할라 했어. 마지막에 떨어뜨리려 했어. 어? 그럼 춤 살려준 거 아니야? 재밌긴 했어? 여기서 제가 무전기 대고서 말하는 장면이 편집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추하게 말합니다. 아, 1번 찍으세요 제발. 지금 4번이세요? 지금 투표서 4번이세요? 1번 찍으세요 1번! 여기서 또 어떤 생각까지 했냐. 투표용지 재투표용지 나오면 이거 뺏어서 도망가려고 뺏어서 도망가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아 그냥 같이 나가는 게 우리 학생 개씨 노잼일 거야. 아이 너 여기서 이번님 나가 술 한잔 해요. 네. 좋은 오빠 동생으로서 먼저 술 한잔 하고. 이 정도면 뭐 제가 연결해 준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긴 하지. 이게 제가 저 무전기로 이렇게 약간 마음이 있었어. 나 마음이 좀 있었어. 알겠죠? 와, 이 안에서. 눌러봐. 게임 같은 거 할 때 네. 무인도에 남는다면 누구랑 살 거냐? 하는데 삼범이가 다 혁준을 찍었어. 맞아. 나 없을 때. 아니야, 너 있었어. 아니, 있었었어. 아, 있었나? 근데 이제 그 질문을 걸린 사람한테만 하는 거였어. 아. 그리고 옆 사람만 알려주기. 맞아, 맞아. 근데 뭐 그러니까 뭐 마신 사람만 알려주기 뭐 이런 거. 아, 근데 다 널 찍었었어. 아 이제. 그래? 어, 맞아. 그때 요거 잘하면 이거 성사 될 수도 있겠다. 이랬지. 아, 맞아. 그때부터 있었어 그게. 아 그래? 아. 아, 내 무전기가 또 이렇게 사랑해왔던 오케이. 오셨다를. 이건 오네. 아, 절대 안 왔어요. 오히려 좋아. 우린 좋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좋아. 왜 그동안 안 듣고 있었어요 제가. 어? 마지막이네. 뺏으려고 막. 아휴 씨발. 제가 갑니다. 지저분하게 뭐 둘이 같이 가는 가서 소주 한잔 하고. 그렇지. 혼자 가면 또 외로워. 뭐 그러니까. 저희 집이 멀어. 근데 이때 나가니까 집안에 물이 새고 있더라고. 아 실제로? 와. 깔끔하게 탈락합니다. 아 진짜 재밌었어. 수고했어. 아, 재밌었어. 진짜 고생했다. 재밌었지. 우리는 다음날 상을 왜 하냐면 탈락 먼저 했잖아. 우리가 목욕탕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 목욕탕에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통화탕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탈락했는데 이점이 뭐냐. 거기서도 머니게임을 했어. 머니게임을 했어. 우리가 이점이 뭘까. 어? 이거 오늘 무조건 탈락한다. 어떤 놈이라도 탈락한다. 앞에서 기다리자. 기다렸는데 누가 나왔었어요. 일단 우리 둘을 탈락시킨 이상 여섯 명에서 절대 유지는 못해. 어? 너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살아났는지 한번 지켜볼게. 인터뷰도 끝까지 추하게 약간 진짜 악역 빌런을 생각하고서 저는 그 머니게임에 응해서 진짜 추함의 끝을 제가 한번 쳤었죠. 특히 7번 경고하잖아. 네 경고하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이 마지막 영상이 나갔을 때 댓글에 고용 좀 아니면 이렇게 욕을 먹을지 아니다. 그렇구나. 잘했다. 찬양을 받았다. 잘했지 모르겠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니까.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아시는 분들이나 좋은 결과는 나왔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욕을 해주는 거고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저 이제 갑니다. 담배 피러 갈 거예요. 네. 그 놈의 담배. 담배는 안 돼요. 담배는 무조건 있어. 진짜 이거? 우리들의 흔적이 우리들의 흔적이 뭐 이거 야쿠르트 가방처럼 걸려 있는 거? 네. 뭐야 저? 그 전기장판. 네, 전기장판 아. 그 가방. 아, 지금 그 야쿠르트 네. 우유 넣어준 거? 와. 소리 날까 봐. 나 저 소리가 너무 큰 거야. 와, 씨. 아니, 그 꿀잠 자고 있었는데 쏙 들어가서? 일부러 신발도 안 신고 왔잖아. 어, 그러네.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갈수록 이득이야. 적게 가야 해서.
아, 이 스티로폼이 좀 꿀인가 보다. 저 까니까 하나도 안 추웠다 그러는데. 일어날 수 있어. 천천히 일어나도 돼. 천천히 일어나. 내가 오늘 나온 이유는 1번 사번이 오늘 나갔잖아. 일단은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간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너 덕분이었어. 에, 그죠. 너가 이제 어 10% 차가 되니까 상관없어 막 나와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와도 사람들이 얘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혁진이 오빠가 나왔거나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생각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제대로 많이 이렇게 많이 못할 거야. 의심받으니까 지금 그래서 내 생각은 아 요렇게 잘렸구나. 뒤에 보기 싫어지지. 저 물소가 있어. 아 짜증나네. 등등장. 어. 좀 넘길까? 이때 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왜냐면 난 다시 이제 그 룰을 그 롤로 돌아간 거야. 8명 으쌰으쌰 룰. 6명에서 으쌰으쌰. 이제 약간 악의 축을 약간 제거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딱 그 생각이었지. 악의 축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근데 왜 이렇게 부었어? 빨리 청소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자. 괜찮아. 우리 노예예요 지금. 근데 웃긴 건 이때도 장난식으로 얘기한 거야. 어차피 우리 여섯 명 황홀하게 갈 거니까. 진짜. 이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고 청소는 원래 내가 많이 했어 여기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우리 그리고 다 했어. 다 같이 많이 했어. 뭐야? 낙담먹기 했을 때. 언제나 낙담먹기도 했었다. 낙담먹기. 나는 유튜브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뭘 피해서 맨날 저렇게 빼고 다니냐. 왔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네. 어, 보고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제 우리 그 누구세요? 나갔잖아. 그 때문에 뭐라고? 입을 달라고? 그래도 내가 모폰 기부했네. 안 가지고 들어갔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때부터 그 급격하게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세요? 그 약 먹은 거 저희 여자들. 아 생리약. 네. 생리약. 피임약 먹었잖아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저는 그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때부터는 이제 저는 완전 꽝이었어요. 예. 네. 아 엄마? 입을 닫아야 돼. 이거 폐쇄됐을걸? 폐쇄됐네. 어? 아니 여기 있어. 야 폐쇄된 거야 이거 잠겨있어. 아 이분 죽어가지고. 난 기부 안 해. 추하게 나갈 거야. 내 거 줄 건 없어. 한 개도 없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번하고 4번 있을 때는 막 우리끼리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 사실 여기서 다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최대한 당장에서 다 같이 있거나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막 말. 약간 그러니까 약간 공동체 의식을 갖자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날에 들어간 거지. 우리는 이미 말을 끝냈으니까 이 앞에서는 그치. 우리 서로 따로 얘기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우리는 계획을 다 짰으니까 이게 그냥 내 계획이었고 나도 이때부터는 아 이제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고 정치 게임이고 이거를 깨닫고 시작을 한 거지. 그래 무조건. 왜냐면 저희는 이미 사적인 얘기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적인 얘기를 해서 괜히 막 그런 다른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는 걸 뭐 바라진 않았고 오히려 그게 이제 의심을 그놈의 오히려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1번 방에 그 사람 담배 그것도 나는 뭐 꽁초는 것도 없고 진짜 양심적으로 했거든 형이랑. 또 폭로전을 갑자기 그 떨어진 사람 그 악당을.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게 플러스가 왜, 된다고. 아니, 왜 시체 매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체 매너.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그걸 왜? 그 지금 성황당 할머니한테 비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승천. 근데 이제 이거 말하고 나서 우리가 졸라 뭐라 하잖아. 왜 말 안 했냐. 그때 이제 아차 싶었어.
그거 한 첫날에 표정이 다 말해줘. 첫날에? 그거 너 하자고 해서 오케이 우리도 했잖아.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어차피 내가 알고 있어. 그거를 받고 그래 어차피 너 떨어질 새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왜냐면 그때 막 이렇게 됐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또 나는 겪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그 순간에 뭔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여기서만 잘 넘기면 어쨌든 투표 때 우리가 죽이면 되니까. 또 오빠는 또 그때 같은 생각을 한 거네. 뭐를? 그때도 오빠도 그 순간만 넘기면은 투표가 오면은 해결될 거니까 그렇게 했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거고. 표정 봐. 표정에서 나오는 게 나가 확실하게. 왜 이러지? 나랑 짤 거였으면은 확실하게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더 믿음이 가는 거 같아. 아니 이건 약간 어거지도 있었어. 왜냐면 이제 이걸 몰아가야지 내가 탈락을 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 명분을. 그러니까 명분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안 억울할 거니까 계속 그냥 좀 오빠 입장에서는 표정을 봐봐. 표정을 봐. 표정이 다 말해줘. 봐봐. 눌러봐. 약간 시비를 든 거지.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얘기를 안 했던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그치? 이야기니까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근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왜 계획대로 다 됐잖아.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서 아차 싶은 거야. 약간씩 이제 근데 똑같지 당연히. 아니 왜 하고 싶은데? 그럼 끝이잖아. 상금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조용히 이제 무조건 달랑이니까. 그럼 적으면서도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긴 했어. 이게 맞나? 지금 내가 하는 게 또 맞아? 그리고 이게 비하인드가 또 이제 가오가이 오빠랑 저는 쪽지를 되게 많이 주고 받았어요. 그 안에서. 맞아. 내가 계속 꼬신 거야. 그 여자애들 그 투표 그 알게 되고부터 이제 여자애들을 내가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었지. 근데 이제 오빠 계획은 그거였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계획을 하고 이미 컷하기로 됐습니다. 아 뭐 지난 얘기인데요. 그렇지. 뭐 그래도 게임이니까. 뭐. 예. 걔 발렸다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가 그리웠던 거 같아. 아 이거 2번 깽판을 한번 쳤을 텐데. 5번 일단 저게 21일 저 옆에다 바로 썼거든요. 지금 1억 7천원 남았는데 여기서 얼마 가져갈까 우리? 해체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그냥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보내면서도 현실적인 거는 그냥 1억 2천 남겨가지고 2천씩 가져가는 거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좀 빠듯하게 해가지고 2,500만 원씩 가져가는 방법. 그 대신에 1억 5천이 남아야 돼. 그러려면은 2,300만 원으로 일단 며칠 남았는 거지 지금 살아야 되는데 6일 정도 남았.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6일.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게 두 명이 빠졌잖아. 안 돼 하지 마 그 말. 식충이 두 명 빠졌다고. 그런다 했을 때 여섯 명 충분히 웃어? 신명 귀엽네. 여섯 명에서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할 거야? 투표 자기 찍는 걸로? 아니면 안 적는 걸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대표님 뭐지 보이잖아. 뭐야? 그거는 이야기해보자. 왜 이렇게 띠껍지? 그냥 안 되는 건데. 계획대로 됐잖아. 왜 이러는 거야? 신기하고 돈 벌면 되는데. 하지만 저기서 그 표정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오빠를 배신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그냥 오빠한테 정을 떼야지. 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정뚝떨. 표정 바로 나오잖아. 보기 흔들면서. 자기가 잘 찍는 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오늘 왔나? 이제 여기서 진짜 터질 뻔했지. 여기서 이제 야 이거 참네. 살짝 없어요. 진짜 너무 참았어. 그치. 아니 참은 거야? 진짜 참은 거. 방금 같은 상황 있죠. 이건 혼자. 보면 이해도 못해. 무슨 방금 같은 상황. 내가 여기 간 거? 응. 물 왔는지 안 왔는지. 나 이거 왔는지 안 왔는지인데 오빠는 순수하게. 우리는 서로 의심하게 된다니까. 이러면. 진짜 다 못 믿는 거야? 표정이? 표정이? 가시도 날 못 믿냐고. 아니 믿게 만들어줘 그러면. 그래서 우리끼리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 불만 있어? 아니 여기서
좀 형성경상 확 골랐을 때. 그치. 그래 했으면 난 끝났어. 어, 난 끝난 거야. 가기 전에 물 안 넣는지 안 하는지 보고. 머릿속에 야, 개 새끼야. 설명을 해줘. 너 존나 한 걸로 니가 나 이거 진짜. 이게 왜? 부글부글. 참자 참자. 상금이 눈앞이다. 그치. 개 어떤 거죠? 나 오늘 당연한 짜증. 어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부터 믿었고 같이 가기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에 후회 없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해도 따르자. 늦었어. 아 근데 그건 뭐. 저 때문에 한참 늦었어. 이게 그냥 뭐 진짜 그냥 뭐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좀 배워. 나는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아 지금. 또 명언충 시작됐다. 아니 근데 다들 말 많이 했어. 근데 나이 좀 나은 것 같아. 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선택이거든. 달락하니까 어, 그래. 비중 좀. 선택이 없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여기서 제일 선택. 그거였어. 미안한 마음? 어 그치? 약간 아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그냥 그래 괜찮아. 그냥 게임이니까 그래 뭐 씨 뭐 나가서 졸라 사과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버텼었는데 이제 막 이런 진지한 얘기 막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약간 아, 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아, 존나 미안한데 약간 이런 생각? 이런 것도 내가 고르는 거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게 빡세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것도 못 견디면은 밖에 나가서 내가 뭘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때 또 이때 우리 네, 목욕탕 아야 홍대에서 홍대 잠시 왔을 때 한테 어. 지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너네 이때 이제 니네 빈자리가 되게 느꼈었어. 아, 이 오디오가 그치. 맞아. 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진짜 너무 보니까 갑자기 이제서야 보고 싶은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든 떨어뜨려야지 이거였는데 막상 없으니까 약간 방구 냄새 같은 거지. 계속 찾게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진짜로 막 가오가 오빠 어. 얘기하고 막 우리도 막 다 그랬어. 진짜 우리도. 아, 막 오디오 와 어, 진짜 막 너무 그립다. 우리가 또 그 아. 제작진 앞에서나 뭐 카메라 그래, 앞에서나 막 맞아. 계속 중얼거리면서 아, 중얼거리면서 뭐 어. 아 파리채로를 어떻게 되지?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그 룰북 사는 거였고 근데 그때 너네가 따로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너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리잖아 마이크니까 여기서 네, 나오는 거지 맞아, 맞아. 저런 내용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쟤네는 왜 이렇게 우리하고 안 어울리지? 일로 와! 와 맞아 맞아 안 오고 어. 한 명 왔다가 또 어, 이제 오고 우리가 싫나? 같이 놀자 같이 하자 약간 근데 가서 또 이제 저러다가 이제 그 원작의 그 술 마시는 술 먹고 중사를 어, 그러니까. 죽으면 이게 방송이 될까?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과격한 행동을 할 시 퇴소래. 그래서 어? 이거 어부지리로 뭔가 술 한 마시면 누구 퇴소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마신 한번 사람들끼리 어. 뭐 퇴소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앞에서 한번 깝쳐볼까? 이래서 그러면서 끼다가 이제 모자라지만 착한 붙였다가 이제 지단이라고 그냥 붙어버린 거지. 한 대 때렸는데 한 다섯 대 맞았어. 어 힘들어. 씨. 아니 오늘 계획대로 X만이지. 제발이지. 먼저. 아니 이것도 밀어. 이거 하나는 이거 봐. 파워도 파운드 빠를 것 같은 느낌? 네가 좀 잘 치는 약간 타격가. 맞아. 니가라가 되게 그 닭감자 같은 걸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근데 가끔씩 언나갈 때 니스텍은 아 이건 나중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 나중에 풀 때 있으면은 욕하는 것처럼 보이네. 아, 진짜 남자가 어, 서로 이제 우애를 다지고 그래서 그지 남자들끼리 우정 형 됐어 우리 우승했어 본챙겨 나가서 밖에 술 마셔 여기 또 돼지탕 하나 줘 유언을 아 우머행 바로 날려주고요. 아 근데 이거 끝날 때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 바로 좋았죠 당일날. 근데 만약에 어, 나는 그럴 것 같아. 끝날 때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 아니 나 이것 좀 얘기하면 돼요? 저 시금치 순간? 어 얘기. 우리가 잡채를 만들어 먹는데 시금치 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드립을 쳤지. 시금치 순간. 자 넘어가고요. 네. 뭐 할 말 있나요 여기?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여기에 우리의 흔적들이 그치, 아, 오히려 좋았어. 저기는 남숟가락 있나? 진짜 내가 만약에 저기 서 있는 거 있어. 저 우리의 상징. 어, 상징이라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만들었어. 맞아. 조용히 나가고 오히려 나는 좀 청소하고 어, 남은 사람들 고생하니까 그럼 오빠 이따가 또 똥봉투 진짜 똥추 꺼져라 이렇게 끼잖아 드립이죠. 나는 이때까지도 믿었어. 나도 진짜 난 내가 말했잖아. 내 모든 물
물건 다 앞에다 놓고 간다고. 나는 박스를 앞에다가 놓고 갈 거야. 그래, 다 놓고 간다고. 싸우고 갔었어요. 그래, 진짜로. 싸우고 한번 그래? 불질을 하라고? 진짜 가져갔어. 이제 여기서 아니,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좀 건드려, 나를. 응? 아니야. 뭔가 형 약간 어 뭐야? 왜 양치한 것까지 감시하려고 그래? 약간 같은 그런 느낌. 괜히 장난감이 미안해. 진짜 나 젊어 보였다고. 어우 야. 안 늦게 들어와. 그래 쉬냐고. 야 이제 그래. 뛰는 거. 뭐지? 여기서 뭔가 머리가 복잡해. 뭐지? 우리 뒤에서 뭐 했냐? 이건 이제 그 선 자른 거. 10분 나와라 10분. 그냥 이제 이때는 내가 멘탈이 나간 거를 애들이 좀 눈치를 챘지. 뭐 아, 갸르나 그치? 이제 뭐 룰이나 혹시라도 이제 내가 오빠랑 이제 뭐 안에서 이제 막 같이 막 리더처럼 막 뭐 하고 그치. 이렇게 친한 걸 아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상황이고 나는 이제 진짜 실제로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다 안 내? 회상. 어, 주마등까지. 약간 슬픈 산부인과 시술로. 1번 사모님 오늘 나갔잖아. 일단은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쨌든 말을 제대로 많이 이렇게 많이 못할 거야. 의심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는 7번을 세 명을 다 찍는 거야. 그래서 첫째 날은 7번, 두 번째 날은. 네, 제 전략은 와. 그냥 그랬어요. 일단 7번 오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시기에는 3번 오빠를 떨어뜨리겠지 아니면 2번을 떨어뜨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룰이나 아니면은 갸르를 떨어뜨리고 그런데 식으로 진행을 이런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5번, 8번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있지. 왜냐면은 우리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끼리의 이거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모르는 걸 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차라리 혼란을 주기 위해서 어? 얘네가 같은 팀이라서 여기 7번이 떨어졌고 그 다음날에는 뭐 만약에 뭐 준영이 오빠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뻔히 알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여자 팀원들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혼란을 만들자. 약간 이런 계획이었어. 계획대로 탈락을 시키면 나머지 한 명이 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자기 편도 떨어뜨리면서 약간 의심을 안 사게끔 희망 고문을 약간. 그렇지. 나를 제일 먼저 떨굴려고 했던 거는 제일 위험 인물이었어? 그게 아니라 이제 미안한데 최대한 빨리 떨어뜨려줘였어. 왜냐면 오빠를 끝까지 하다가 배신을 하잖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그래서 근데 그냥 여자애들은 나를 믿었어? 안 믿었지. 알겠고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누가 또 배신할 겁니다. 한 번 믿은 사람 끝까지 끝이었지. 그렇죠. 아니 그게 뭐 안 믿었다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감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빠랑은. 그렇지. 할 수가 없지. 다 골고루 할 수가 없지. 아니야, 우리도 유대감만 있었어. 단지 배신당했을 뿐이야. 쓸데없는 배려. 아 진짜 없어요? 오늘 갈지도 모르고. 자? 엥? 자기 번호 찍는 거야? 어, 확인 한번 시켜주고 형, 아, 3번이 자기 번호 찍는 거야? 잘 모르지. 아, 아, 2번, 3번은? 야, 지금 다 모르잖아. 어, 그때 내가 시킬게 될 거 하나? 응.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시청자 5만 2천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나 많이. 아이고. 비트코인 간지? 그래도. 우상향 해야지. 그럼. 아이고 2만 3천. 여기. 어. 5만 3천. 5만 3천. 이때는 이제 끝났다. 이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뭐 아니 반반이었어. 정확히 반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혼선이었던 게 뭐냐면은 어. 내가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내가 계속 그 얘기했어. 형, 야 준영이 형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 준영이 형 빚이 너무 많아. 준영이 형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 난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나는 이미 100%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 얘기할 때 처음에 혼란났던 게 어 오늘 준영이 형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일단 이 생각이었고 그리고 반은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됐는데? 이거 있지. 근데 여기서 내가 거기다 대고 사실 바뀌는 게 그쵸? 없잖아. 네. 그렇죠. 뭐라고 여기서 하나 한다고 뭐. 아 그리고 그치. 또 중요한 이유가 오빠가 인터폰이 있었어. 아 맞다. 어, 어, 어. 그래서 네. 이제 먼저 하자 이렇게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어? 뭐가 문제인데? 나 이제 여기서 딱 알았지. 이미 한 약속 있다. 거기서 이제 준영이 형 혹은 나. 아 이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너무 믿었어 나를. 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야. 너네 딱 떨어지는 순간 여섯 명에서 무조건 우승. 우리는 우린 바로 그냥 다음 놈 무조건 탈락자 올 줄 알고. 어, 그러니까. 우린 밖에서 이때부터 기다렸어. 그치. 밖에서 나오는 놈 찍자. 어. 어떤 놈인지 너네, 모르겠지만은. 어. 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보고 있었어. 네, 보고 있었어. 어. 그러니까 와. 얼마나 개 꼴 같아. 그리고 방송보다 존나 길었잖아. 이거 좀 대화가 막. 좀 길었던데? 이 비용실이라는 소리 밖에 나와! 비용실 에너지 여기서 머리를 왜 쓰다듬냐? 뒤통수로 달려가지고 얘가 이씨! 바로 폭력 퇴출! 어. 그냥 나가기보다는 폭력 퇴출로 가겠다! 어. 때렸어야 돼. 여기서 놀라서? 같이? 아니 웃기지 않아 오빠 이때 아, 오빠 달락할 줄 몰랐다며.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반반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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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난 친 거야.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잘못 보겠다. 무슨 거야. 아 이건 제일 심하다. 아니 장난 친 거고. 우리 이제 울고 집 한번 짜주고 이거 특별 때? 어 우리 빨간 줄 어 범죄 경력 빨간 줄 생겼네. 어 빨간 줄이 곧 이제 또 생긴다면 봐봐 표정이 안 좋잖아. 와 여기서 최다 득표 모든 투표 중에 최다 득표자 굿. 아 진짜 저기 빡치네. 왜 나한테 안 왔어? 아 씨발 진짜. 그리고 이제 7번 탈락. 그리고 탈락. 옷 입는. 이때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밖에서 만났죠. 어디서 이런. 경험을 그냥 나는 이때는 완전 체념했어요. 아, 졌다. 발렸다. 재밌었다라고 개발렸다. 하는 사실을 거짓말이고 재미도 있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냥 진짜 바깥 세상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명언 날려. 어. 그거 그냥 2주짜리. 근데 맞는 말이지. 사실 그치. 우리가 사는 그치. 이 현실이 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머니 게임이지 않나. 그치. 그게 학교가 됐든 멋있다. 직장이 됐든. 그래서 뭐 좀 더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인터뷰 때 얼굴은 있을 수도 있는 어, 부어 있다 그런 미역, 어떤 쇼지 안 한다 싶습니다. 네. 밖에서 형 알아서 한다며요? 하면서 전화를 했잖아. 미안하다 형 알아서 한다며요? 야 소주 먹으러 가자. 같은 그때도 내가 나한테 나한테 왜 안 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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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 한탄하면서 아, 같이 아, 택시 타고. 어 이게 뭐지? 질문은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뭐지? 한국말도 한국말로 하네. 생각도 한국말로 하나? 왔다. 한국말로. 오, 뭐야? 여섯 명이 으아!